세계가 인정한 김기덕 감독이 금이 환향의 공개 석상에 섰습니다. 극장가에서는 영화 피에타의 관객이 몰리는 베니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베니스가 선택한 세계적인 감독을 맡는 기자회견장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부담이 컸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추락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면 정말 아플 텐데. 그래도 교묘하게 기다렸더니 그게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대 상업 영화들이 상영관을 싹쓸이하는 한국 영화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난 그게 도둑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대1로 싸워서 지면 정말 당당하게 지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극장가에선 베니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에타는 황금사자상 수상 이후 관객 수가 3배 이상 늘어 개봉 5일 만에 10만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저예산 영화로는 이례적인 흥행 돌풍입니다. 궁금해서 왔는데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저예산으로 저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좌석 점유율도 상영작 중 가장 높습니다. 수상 이후 상영관도 늘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나쁜 남자를 빼고는 모두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밖에서 잘하고 왔으면 집안에서도 더 많이 칭찬해주고 더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국내외 블록버스터의 개봉이 잇따르는 가운데 베니스 후광이 얼마나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이정현입니다.